그래서 또 살펴 들어가겠는데요. 140페이지 이방 건축물. 그리고 이행 강제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건축하게 되면 당연히 위반 건축물로 건축해야 되겠죠. 그때 이 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에게는요, 이 허가권자가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누군지 알죠?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서울특별시장, 욕대광역시, 얘네들이 허가권자인데요. 그 허가권자들은 위반건축물을 건축주에게 여러 가지 건축법에 근거하여 시정 명령 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야, 허가를 취소하겠다. 승인을 취소하겠다. 그리고 공사 중지해라. 그리고 건물을 해체해라. 해체란 말은 철거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개축해라, 증축해라, 수선해라. 용도 변경, 사용 금지, 사용 조치 제한을 취할 수 있어요. 이걸 묶어서 시정 명령 그래요. 그 뜻은 시정 명령이라고. 뭐라 한다고? 시정 명령. 그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내용에는 이건 없죠. 벌금 부과는 허가권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행정형벌이니까 법원에서 선고가 있어야 부과할 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 알겠죠? 허가권자가 할수 있는 거 읽었다 해서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이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벌금 부과는 허가권자가 할수 있는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어디서 내린다고? 법원에서. 알겠죠? 과거 시험에 나왔어요.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을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시정명 내용이 아닌 거 이렇게 거기에 있는 걸 읽어보시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야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2번 이행 강제를 보겠어요. 아까 이 시정명 내릴 수 있는 거 내린 데까지 내려봤어요. 아까 위반 건축주에 내렸는데 이 시정명령을 내렸건만 이 위반자가요 그 명령을 거역해 뭐 한다고? 명령을 이행하잖아. 이거 위반 건축인데 야 언제까지 해체해 부셔 이렇게 했어요. 허가 안 받고 건축하면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해체해라 부셔라 그랬는데 말안 들었어 안 했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 명령을 시정명령을 강제 이행토록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을 이행을 강제하게 해서 자본지사에서는요. 자본지사에서는 이거 하게 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봉금이잖아. 돈. 돈 내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돈 내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면 얼마나 성질나요? 바로 한번 내길 때 2천만 대, 뭐 3천만 대, 한 번은 끝나냐? 또 내, 또 내, 끝까지 내라, 내라. 이러면 좋아할 셈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재산 다 날아간대. 그렇죠? 그게 바로 이행 강제금의 특징이에요. 이행 강제금은 반복해서 부과할 수, 뭐할수 있다고? 반복, 반복.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응? 언제까지 반복하느냐? 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이행 강제금 부과는 특징이 뭐다고? 반복, 반복, 부과 중단. 언제까지? 그 명령이 이행될 거예요. 말 들을 때까지. 행정청이 말을 들을 때까지. 이해 됐죠? 이게 바로 특징이다 이겁니다. 그래 이행 강제금은 무손죄 돼요? 우손죄 돼요? 그래 우순 사람들은 정말 코 다친 수가 있어요. 종전에 과거에 지금 그 당이 없어졌는데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요. 바로 전교조 선생님들 거 명단을 다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전교조. 그래서 전교조에서 선생님들 소송을 제기했어요. 빨리 내리라고. 내리라고. 그래서 안 내리니까 소송을 제기했어요. 판사가, 야, 명단 빨리 내려. 컴퓨터에 올리는 거 공개하지 마. 이렇게 내리라고 했어요. 안 내려? 그러면 너 하루에 3천만 원이다. 이렇게. 내 말을, 판사 말을 안 들으면 너 하루에 3천만 원 이행하면 나간다. 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은 그랬어요. 버텼어요. 웃어버렸어. 하루 버티면 얼마? 3천만 원. 그리고 그 사람들, 종교 선생님한테 매일 그돈 갖다 줘야 된다. 정신 유자료로. 3천만 원 걸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신조니까 끝까지 간다 그래. 가봐야 3일 버텨봐. 얼마야? 9천만 원. 10일 버텨봐. 몇, 얼마야? 10억. 10일 버티면 얼마가 나아요? 3억. 한 달 버텨봐. 얼마야? 한 달 버티면 약. 약 10억 육박이지. 10억이. 약이. 9억이. 이렇게. 그러면 자기는 정치적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합시고 한다 하지만 가족이 파탄 나겠어 안 나겠어? 각 자기 각시가 잘한다 당신 정말 잘한다 그러겠어? 너 죽인다 너 죽인다 자기 각시가 그러겠어? 자기 각시가 자기 부인이 여보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 하루에 30만 내 재산 다 날려버리자 이번에. 그 사람 손들었겠어요? 끝까지 갔겠어? 그렇죠. 손들었죠. 법은 강제성 있는데 끝까지 가고 법은 법부터 끝까지 갔는데 그래서 그 사람 손발 들고 끝냈어요. 그때 며칠 하다 끝났나? 아무튼 한 10일인가 하다 손발 다 들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갔다 또 이제 정결했다가 그 정식적 손해배상 해주라고 해서 얼마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 사람 정말 10원짜리를 또 한 푼대 들고 왔네. 한 푼대. 그래서 야 돈 갖고 왔어. 일단 이거 받아라. 그 사람들 다 세지라고 혼나버리죠. 한 푼을 갖다 주었어. 예? 10원짜리 갖다가 속 터져버리죠. 못된 사람들 많아요.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자, 아무튼 이행 강제금 그런 제도다. 이렇게 알았어요. 알겠죠? 이행 강제금은 그렇게 무서운 제도다. 버틸 수가 없다. 그래. 이때 이행 강제금은 그럼 누가 부과하느냐? 부과권자는 허가권자다. 허가권자가 누구한테 부과하느냐? 이방건축물 건축주에 부과한다. 무조건 부과하느냐? 아니다. 이방건축물 건축주라도 1차적으로 기회 준다. 시정. 여기 봐보세요. 이해를 해야 돼. 1차적으로 시정이 내려요. 뭐 한다고? 시정. 내려가지고 기간 정해줄 거 아니야. 야, 언제까지 이행해라. 기간 정해놓고 이행하면 이행했어. 그러면 어때요? 더 이상 부과하지 않지. 이해되죠? 근데 이해 안 했어. 그때는 이게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나가버리면 한번 부과됐다 그러면 오! 근데 3천 원 날아왔어. 오, 깜짝 놀랐어. 주변 사람들 알아봤더니 안 내면 안 된다고 그래. 또 나온다고 그래. 그래서 일단 그 이행, 명령을 이행했어. 철거라고 해서 해체해버렸어. 그러면 이미 3천만 원 부과 받았다. 그 이 시정명 이행했다. 그러면 이행된 후에는 새로운 이행 강제 부과를 즉시 중지합니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부과했던 이 3천만 원은 취소해 줄까, 철회할까, 끝까지 납부해야 되고 징수해야 될까? 그래. 내야 할 자는 끝까지 내야 되고 징수할 자는 끝까지 징수한다. 이게 중요해. 이해되죠? 이거. 그 다음에 부과 횟수는 아까 반복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1년에 몇 번이요?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알겠죠?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쭉 부과할 수 있다. 이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번에 걸려들었어요. 이번에 걸려든 친구가 시정명령을 받았던 친구가 자, A라는 사람인데 이게 주거 전용 면적, 주거용이 주거용. 주거용인데 사람이 살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법을 몰라가지고 위반했는데 안타깝게 걸려 들어왔어. 그때 냉정하게 이 원칙대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친구에게는 부과 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해 준다 이렇게 하시오. 얼마까지? 절반까지. 그래. 그것도 주거용으로서 연면적 얼마 이하짜리를 그렇게 절반까지 감액해 주냐? 60좀 대한 소형 주택일 때. 60좀 대한 소형. 그거 아시죠? 60좀 대한을 소형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소형. 그래. 60좀 대한 소형을 건축하다가 그것도 꼭 무슨 용도에 한다고요? 무슨 용도에 한다고? 주거형이에요. 주거형. 그것도 포인트 잡아. 그때는 2분의까지 그 금액을 감액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십시오. 이행 강제금 여기 보세요. 아까 이 이방 건축물을 건축하다 걸렸던 친구가 이 갑동이라고 합시다. 갑동이가요. 이 건축물 이렇게 건축물을 3층짜리를 건축해 놨다. 3층면 건축가 받아야 돼. 건축가. 뭐 받아야 된다고? 그래. 근데 이 갑동이가요. 건축가를 받아서 건축해야 할 건축물인데 3층짜리 허가 없이 건축했어. 그럼 위반이겠죠? 위반. 그때는 가만 둘까 잡으러 올까? 그렇죠. 갑동이가 허가도 없이 정말 맞았어요. 그래 허가도 없이 건축해서 가서 보니까 와 3층짜리 건축해놨어. 허가도 없이. 대한민국에 다 허가 없이 전화하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개판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 없이 전화했어. 와 그래 어디 저기
애진됐다가 아주 안 보인댔다 딱 지어놨어요. 사람들 별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땅에다가. 근데 갑동이가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허가없이 걸렸어. 그때는 일단 수사 들어가죠. 경찰이 잡으러 간다든가 아니면 검찰에서 출두명령을 그래서 와라 조사했어. 보니까 정말 허가없이 정원치 3층째 딱 완성해놨네. 그래서 사용하고 있어요. 법적 절차 없이. 그럼 위반이 들통났죠. 그럼 이제 잡아다가 조서 꾸며가지고 조사 서류 꾸며가지고 법원 따 해부해. 검사가 기소한단 말이야. 기소 재판에 따 해부해. 그러면 판사가 그래. 판사가 너 안 되겠다. 너 와서 재판받는데 맴 땡땡거리 잘했다고 지가. 그래도 잘했다고. 아 잘했다. 응? 그래서 징역 1년을 선고해버렸어. 그냥 감옥 보냈어. 징역 갔다 합시다. 아니 이 친구가 가족들이 나서가지고 막 탄원서 쓰고 어쩌고 해가지고 우리 갑동이는요 건축기술 가지고 있는 목수였는데 목수하다가 그 건축공사 현장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머리가 좀 다쳐가지고 뇌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정신 좀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아니고 건축기술인 목수기술에서 혼자 이렇게 반면 가서 건축해놨는데 좀 선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선처를 해달라고 탄원서 냈어요. 판사 보니까 일리가 있어. 빨리 병을 고쳐야 돼서 그러면 봐줘요. 그러면 벌금 1,000만 원 내놓으세요. 이렇게 1,000만 원 내놓으세요. 벌금 부과할 수 여기 봐봐요. 벌금 부과하고 징역 안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행정형벌이라고 뭐라 한다고 징역이니 뭐 벌금 이런 것들을 행정형벌이라고 뭐라 한다고 행정형벌 이런 행정형벌을 부과 받았어. 여기 봐봐. 부과 받았다. 벌금 냈다. 뭐 징역 갔다 왔다 합시다. 갔다 왔다 그러면 이것은 이행 강제면 부과하지 않느냐? 그건 전혀 별개예요. 그건 그것대로 하고 일단 벌금 냈어. 그리고 뭐 징역 선고받아 갔다 왔어. 그것과 무관하게 이것은 어디서 한 거예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어디서 한다고? 법원에서. 그런데 이 이행 강제면 허가권자 하는 거예요. 허가권자 달라 주체가. 이해되죠? 자, 그래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래서 냈다. 징역살 갔다 왔다. 위반자로서 그것과 별개 별개. 허가권자 야 이거 위반이잖아. 허가 없이 줬잖아. 빨리 해체해 라고 기관청으로 해체명령 내렸어. 시정명령 안, 말 안 먹었어. 그러면 그때 뭘 나간다고? 이행강제. 이해되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벌금을 냈던 자라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오 좋았어 좋았어. 부과할 수 있다. 징역 갔다 와 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해되죠? 알겠죠? 또 이게 경미해가지고 또 완전히 과태료만 나왔어. 과태료. 그래도 과태료 냈다 하더라도 이행강제 별도로 나간다 이렇게. 알겠죠? 자 이제 금방 봐보세요. 여기 봐봐. 벌금이니 징역이니 이런 것들을 형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는 형의 종류인데 형의 종류를 갖다가 행정법을 위반한 자에게 벌을 고한 것을 행정형벌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행정형벌이. 이런 행정형벌 그리고 경미한 것은 행정질서는 과태료로 처벌할 수 있어요. 징역이니 뭐 벌금이니 이런 것들은 행정형벌이라고 그다음에 행정법을 위반했는데 바로 과태료 부과한 것은 행정질서벌이라고 그래. 과태료. 이런 과태료니 벌금이니 징역이니 이런 행정벌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로 행정벌이라고 하는데 행정벌은 위반된 행위가 한 번 있으면 한 번 부과하고 끝이에요. 이중처벌 금지원칙 적용돼서 알겠죠? 몇 번? 한 번. 그래 이거 두 개를 묶어서 행정벌이라고 합니다. 행정벌. 행정법을 위반한 자에게 벌을 간다 해서 행정벌. 행정벌. 행정. 이걸 묶어서 뭐라 한다고? 행정벌. 행정으로 두 가지가 있어.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이. 근데 지금 이런 것은 일회성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과는 전혀 별도로 이행강제물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행강제물 학자들 뭐라고 하냐? 여기 봐봐요. 학자들 뭐라고 하냐면은 행정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시정을 내렸는데 말 안 들었어. 이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돈을 내게 한다 해서 집행벌이라고. 뭐라고 한다고? 집행벌이. 이행강제 뭐라고 한다고? 집행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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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부과 횟수가 반복 부과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벌금과 과태료는 전혀 별개로 그걸 냈다 하더라도 그걸 부과받다 별도로 이건 부과 징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부과할 때에 부과 금액 부과 금액은 부과 금액은 바로 건축법상 건축허를 위반했다. 건축법상 용적률 규정을 위반했다. 건축법상 건폐율 규정을 위반했다. 건축법상 건축 신고 대상을 신고하지 않고 건축하다 걸렸다. 이걸 초과했다. 그럼 위반이에요. 이거 초과했다. 그럼 위반이에요. 허가 안 받고 건축했다. 위반. 신고대상 신고하지 않고 건축했다. 위반이죠.
이런 네 가지 규정을 위반하면 엄벌이체 더 세다 말이에요. 엄벌에. 그래 부과 금액은 그 건축물의 1제곱미터 당 적용되는 시가 표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 부과할 때 써먹으려고 매겨놓고 있는 1제곱미터 당 그 시가 표준액이 있어. 시가 1제곱미터 당 시가 표준액 표준액 그냥 100만 원이라 합시다. 100만 원 일단 시가 표준액에 50%를 부과해. 몇 퍼센트 부과한다고? 50%. 그래 100만 원이면 50만 원이. 근데 이 50을 부과하는데 부과할 때 위반 면적을 위반 면적을 계산해줘. 위반 면적을 곱해줘. 곱해가지고 이제 산정해. 산정했더만이 바로 이게 1000만 나왔답시다. 1000만 여기 봐봐. 1000만 나왔다면 비율을 또 달리하고 있어. 네 가지 이렇게 적용해서 계산하는데 이제 부과하는 비율이 또 달라져. 가장 세게 처벌한 것은 이거. 100% 그대로 내라. 1000만 다 내라. 이것은 이것에 90% 내라. 900만 내라. 이 건폐율 규정 요항에 이것에 80% 내라. 800만 내라. 신고 위반해가지고 건축했다면 바로 이것에 70% 내라. 이렇게 부과 비율을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세요. 뭐가 제일 세요? 그 다음에 용적률. 그 다음에 건폐율. 그 다음에 뭐다? 신고다. 이 정도는 깨끗하게. 이거 한번 시험에 나왔거든. 뭐가 세냐? 허가, 그 다음에 용적률, 그 다음에 바로 건폐율, 신고 이렇게 흐름을 좀 봐두시면 훌륭합니다.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여러분은 훌륭한 그런 수험생이 돼요.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4번의 기역, 니은, 그거 중요하니까 그걸 꼭 봐두세요. 알겠죠? 아까 설명했죠? 했죠? 1년에 몇 회는 보면서 반복한다고요? 1년에 2회는 보면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 강제 부과는 즉시 중지한데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는 끝까지 중수하고 네 알자 납부해야 된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가셔서 하나 그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냥 나눕시다. 보지 맙시다. 넘어가고. 주택법으로 갑시다. 주택법. 144페이지. 144페이지 주택법. 예, 주택법은 여러분이 공부할 때 전략적인 법률로 삼아서 하는 게 좋아요. 문항수가 7문이 나오는데요. 내용은 쉽고 양은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공부를 빨리 내가 점수화시켜서 통과하고 싶다 그럴 때는 국토개법 파고 주택법 두 개를 일단 파요. 시간 날 때마다 두 개 싸와. 아무튼 두 개 가지고 알겠죠? 두 개 가지고 싸가지고 거기서 나오면 이게 국토개법이 12문제 이게 7문제 나와서 합해서 19문제 나오잖아요. 19문제 나오면 최소한 15개에서 맞춰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네 개 틀리고 그러면 파야 되겠지. 파야 돼. 파면 돼요. 그건 쉬워요. 문제가 쉽게 나오거든. 한 만큼 바로 점수 연결해 버리거든. 알겠죠? 다른 것은 출제원들이 막 꼬양꼬양 해가지고 여기서 내버리면 정말 공부해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해년마다 그래. 그러니까 두 개 법은 그렇게 꼬양꼬양 안 내요. 그냥 공부하시면 답이 보이게끔 출제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국토기법 파버리고 주택법. 자, 이 주택법은 적용 대상이 주택이에요. 주택. 뭐다고요? 주택이. 그리고 이 주택을 건설할 때 뭐가 필요해요? 퇴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된 물건은 주택하고 퇴지다. 이 주택도요, 구조를 기준해서 두 가지 나눠요. 단독하고 공동. 알죠? 그래, 이때 주택은 다시 세 개, 세 개에서 또 나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다 알죠? 그래, 주택법상 주택하고 건축법령상 주택의 종류는 다르죠?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를 29가지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1호 단독택 4가지, 2호 공동택 4가지, 3호 제1종 근린생활설 엄청 많다. 2종 근린생활설 4호에 나와 쫙 있는데 그중에 이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 분류 파트 보면 단독택 4가지, 공동택 4가지 있다 이런 게 나오죠? 여기는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 유태, 그 다음에 공간, 그렇죠. 그 다음에 공동택은 아, 연, 다, 기초와요. 그 다가 뭐예요, 이거? 그렇지, 이거. 그리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있죠. 그런데 주택보다 보면 이 공간은 공직자에게 주는 주택이요, 단독주택, 기숙사, 학생, 공장에 근로자들을 수용해서 잠자오는 건물이니까 일반 국민에게 대규모로 건설, 공급해서 주관형을 담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다 해서 주택에서 빼버립니다. 알죠?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택, 공동택 구분되는데 단독택은 이세 가지 하고 그다음에 공동택은 이세 가지를 말한다. 이거 꼭 아셔야 돼. 알겠죠? 자, 그 내용을 먼저 알아두시고 이때 이런 주택을 대규모로 단독택은 30호 이상, 공동택은 30호 이상, 대지는 1만 정도 이상으로 건설하고 조성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주택법이다. 그때 그런 사업을 하는 자를 사업체라 하고 주택건설사업체 대지사업 주체라는데 그 자들은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규제받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주택법인데요. 그런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하나하나 체크하면 144페이지 먼저 용어의 정의에서 공공택지, 주택단지, 공구 이런 게 나오는데 가볍게 체크하고 갑시다.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은 박스 안에 있는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 공동택 건설된 토지로서, 용지로서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업자가 만든 게 아니고 공적 주체가 만들어야 돼. 누가 만들어야 한다고? 공적 주체. 그래서 특히 바로 그 1번 국지공이 나오죠. 국지공 사업체가 국민택 건설 대지 조성 사업한다. 그러면 이 자체가 공공사업이고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 공공주택 지구 조성사, 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 수용 방식 때만 이게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6번은 생략했는데 뭐 도시개발법상 공공사업 생략하는 그 도시개발사업. 그것도 국지공 해야 되죠. 이런 것도 따라서 읽었고 그런 자들이 하는 사업이 공공사업이요. 그네들에 의하여 개발 조성은 공동택이 들어설 땅을 뭐라 한다? 공공택지라고 그래. 이 공공택지가 조성되었다. 그걸 분양받아가지고 공동택을 건축한다 그러면 그걸 건설했던 사업체가 임의적으로 분양가를 정해서 팔아먹지 못하고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에 있는 땅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는 것. 다만 도시형 생활택은 적용받지 않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공공택지가 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된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높게 정해서 팔아먹지 못한다. 일정한 가격 이하로. 이때 분양가는 공사비 플러스 건축비로 조성됩니다. 공사비, 택지비하고 택지 조성비죠. 택지비하고 택지 조성할 때 들어갔던 택지비하고 건축공사 할때 들어갔던 공사비, 건축. 이걸 합해서 바로 그 가격 정해서 그 가격 이하로 팔도록 규제받습니다. 이걸 분양받은 사람은 싸게 분양받았으니까 전매 제한을 받아요. 전매. 다시 그걸 팔거나 매매하거나 그런 걸 증여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제한받습니다. 전매 알선도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정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상속으로 넘어온다. 상속은 허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주택단지는 시험이 잘 나와요. 이 하나의 주택단지라고 하는 거. 하나의 주택단지는 이렇게 하나의 주택단지가 되었다. 그러면 이건 마치 하나의 대지하고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그 면적 대비 건폐 용률을 적용해서 그것도 아파트면 아파트 이런 것들 건축하는데 이때 한계 주택대 뭐냐? 바로 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주택 이렇게 주택 여기다 부대시설 봉쇄를 건설한 일단 토지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한 일단 토지를 하나의 주택단지입니다. 이때 하나의 주택단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로 아까 그런 사업 계획서를 얻어서 건설한 일당토지라 하더라도 이럴 때이 시설로 분리되어 있다면 분리된 토지는 하나의 주택으로 절대 인정 안 해줘요. 어떤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이 토지와 이 토지는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바로 이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이쪽으로 지나가기 힘든 시설. 뭐가 있을까?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다면 못 놓아줘.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 특히 일반 도로 폭은 몇 미터 이상으로 딱 설치되어 있다면 별개의 주택도로 폭이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을 못 받는가? 일반 도로. 일반 도로 폭은 몇 미터가 딱 설치되어 있다면. 거기 나와 있죠. 몇 미터? 20. 그래. 2번 나와 있잖아요. 엄청 중요해. 그것 때문에 보고 있어요. 일반 도로는 폭몇 미터 이상이 딱 설치되어 있다면 하나의 주택 단위로 볼수 없다. 그래. 20. 이 수치 모르면 꽝이에요. 그것 다 중요 표현은. 그래서 여기 봐봐. 외울 때 이렇게 나왔죠. 일반 도로일 때 1에다 떠넘치고 1담이 뭐예요? 2니까 20m지. 알겠죠?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일반 도로는 몇 미터? 20m. 그러면 이 폭이요. 일반 도로인데 이게 일반 도로인데 폭이 18m다. 그러면 이 땅하고 이 땅은 하나의 주택도 보아도 되죠? 20m 이상이면 별개 주택도 보지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 못 받죠?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앞으로 도로 만들 거다라고 도시공으로 딱 개정했어. 이걸 도시 계획 예정도라는데 도시계획 예정도로 경우는 몇 미터 폭으로 확정됐다면 이 땅하고 이 땅은 별개 주택도 봐야 된가? 몇 미터? 없나요? 거기요. 그래. 그 있잖아. 8미터라고. 그래. 8미터. 애정에 떠넘치 애정. 애정에 떠넘치고 그냥 우리끼리 애정이라고 생각해. 애정을 느꼈다. 그러면 남녀 간에 사랑하는 그 총각 처녀라면 애정 느낄 때 8로 안아줘야 되겠죠? 이게 나오잖아요. 애정 8. 그랬다 써요. 뭐라고? 애정 8. 애정 8. 애정 8. 애정 8. 애정이 뭐라고요? 8. 애정 8 암기할 때. 자, 그거 꼭 기억하시고, 오로치도 모셔서, 3번, 공구나 했죠. 자, 이 공구, 1공구, 2공구에서 이렇게 주택단지를요, 이렇게 주택단지에서, 바로 아파트 건설에서 분양하게 될 때요, 이게 만약 1000세대가 들어가는 단지다. 그래서 모 사업체가 1000세대 건설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오늘 사업계획 승인고시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사업계획 승인고시 떨어지면 이 사업계획 승인고시 받았던 이 친구는 주택건 사업주시다. 그때 언제까지 사업에 착수해야 될까요? 그러면 승인 내준 거요. 승인권자 취소할 수 있는데 시간 없으니까 5년 그래. 5년. 몇 년이야? 5년, 그래. 맞아. 5년. 맞았어요. 와, 그래. 이쁘니까 5 그랬어요. 맞았어요. 5년. 그래, 5년에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금방 말씀한 것은 2년이니, 그건 봐봐요. 이건 건축법상에.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았다면 그때는 2년에 들어가야 돼. 허가 받은 것중 공장은 3년이, 규모가 크니까. 그 다음에 신고, 건축신고 마친 것은 1년이. 그래, 건축법상 건축신고 마쳤다 하면 1년에 들어가야 되고, 허가 받은 것은 2년에 들어야 되고 공장은 3년이 건축법은 그래. 1년, 2년, 3년 있어요.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건축을 취소해야 된다 그래. 그리고 이그 신고여력도 없어지는 거 자동적으로. 근데 주택법은 장난 아니잖아요.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몇년 준다고요? 5년. 알겠죠? 5년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들어가면 사업계획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취소하면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그렇죠. 엄청난 비용이 날려가는데 좋을 수 하면 없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이렇게 한 번에 큰 공사하겠다고 들어가가지고 5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너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이 주택관계라 어떻습니까? 이 5년이라는 사이에 춤을 춥니다. 아파트 막 어떨 때 분양이 잘 되고 어떨 때는 막 폭나고 난리 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두려울 수가 있으니까 야,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1공구, 2공구 나눠서 이게 분양되면 그 다음에 들어가도 된다. 이걸 공구별 사업이라고 그러죠? 뭐라 한다고? 공구별 사업을 인정하게 됩니다. 법에서. 그래서 야, 이 단지 규모가 한 번에 들어가게 될이 단지 규모가
600세대 이상으로 질것 같으면, 몇 세대 이상으로 질것 같으면, 600세대 이상으로 건축할 것 같으면, 야, 109, 20 나눠서 하겠다라고 가요.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넣어라. 그러면 승인 받아갈 때 그걸 알게 되고 관청에서. 그러면 일단 109만 5년 들어가고 209는 바로 이109 착공시부터 2년에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되죠. 알죠? 이것으로 공구별로 구분해서 주택을 건설 공부할 수 있다 그래. 그때 그 단지에 들어갈 주택 단지에 들어갈 전체 세대 수가 몇 세대 이상이 다닐 때만 공구별로 구분해서 주택을 건설 공부할 수 있다고. 그래. 600세대 이상인 단지일 때게. 다시 한번 그 단지에 들어갈 전체 주택 수가 몇 세대 이상이 다닐 때만 공구별로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 공부할 수 있다고요. 좋아요. 600. 그러면 109, 209 나눠서 할때 최소한도 공구별로 몇 세대 이상 배치되어야 되냐? 300세대 이상. 몇 세대 이상? 300. 그래서 합하니까 얼마요? 600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600세대 이상은 단지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걸로 해석하면 이 단지에 들어갈 전체 세수가 500세대밖에 안 된다. 그러면 공구별로 구분해서 주택 건설 공부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잘 이해두세요. 예. 자, 그러면 봐봐. 공구간 폭을 두게 되는데, 폭은 몇 미터 이상 뛰면 돼? 6미터 이상. 이런 것은 가볍게만 잡아두시고, 키포인트, 야, 그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일 때, 그 주택을 건설 공급함에 있어서, 공구별로 구분해서 건설 공급할 수 있냐? 600세대. 공구별로 몇 세대 이상은 배치해야 되냐? 300세대. 좋아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렇게 공구별로 구분해서 주택 건설 공급하도록 사업계획서 받아왔다면, 승인 고시부터 109는 최초 공고를 몇 년에 들어가야 된다? 5년. 근데 여기도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어. 그러면 그몇 년에 보면서 착수냐 연장할 수 있냐? 1년. 몇 년? 1년. 여기도요. 건축상 건축업 받은 거 신고 마친 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내에 보면서 착수냐 연장할 수 있어. 알겠죠? 자, 만약 그 기간 내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209는요. 여기 봅시다. 209는 최초 공고 신고를 몇 년에 들어간다고 했어 아까? 오, 좋았어. 209니까 2년이죠. 만약 2년에 안 들어갔다 합시다. 안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안 들어갔다 해서 없어. 그러면 109 것도 다 위법 건축이 되게. 그래서 2년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데 안 들어갔다 해도 취소를 못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으로 들어가셔서 주택에서 정의해가지고 그 밑에 세대의 구성원이 할때 셋째 앞에다 말 써봐. 셋째 앞에다 주택이란 이렇게 써놔요. 주택이란. 썼나요? 그래, 그것도 두번 나왔거든. 야, 여기서 한 개의 주택이 뭐냐? 그 말. 한 개의 주택이란. 그 말. 하나의 주택이면 소유권 하나 인정된대.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에 된 건축물로 전부가 됐던 일부가 됐던 이것도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주택인 건축입니다. 근데 이때 여기 봐봐요. 이 건축물 전부 일부뿐만 아니라 그 부속된 토지. 부속된 토지는 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거기 그따 체크해. 그 부속 토지에다 줄 것이 포함이란 말을 쓰나? 포함. 포함의 반대말 볼까? 그래, 제. 제. 시험에서 두 번이 나왔어, 두 번. 불포함이란 말 대신에 제라고. 뭐로 나왔다고요? 제. 제하면 틀려요, 맞아요? 오, 그래. 제하면 틀린다. 그거 포함이다.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주택은 크게 단독하고 공동으로 구분한다.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단독 몇개 있다고? 세 개. 공동 몇개 있다고? 세 개. 꼭 알았어요. 무슨 법이라고 이것은? 거기다 써버려, 여러분들 앞에다. 단독택, 공동택 박스 안에 앞에다 묶어서 주택법상 이렇게 써놔. 지금 우리는 주택법을 공부하고 있다. 됐죠? 자, 그래. 조금 전에 했어. 꼭 알아셔야. 그리고 그 뜻도 좀 다시 한번 의미해 볼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인 공동택이냐? 5개층 이상. 좋아요. 그 다음에 연립과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 이하이되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과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뭐다? 연립. 이하이면 다세대다.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하고 다중주택 뜻은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돼. 먼저 다가구를 좀 생각해 보면은 다가구는 단독택이지 공동택 아니다는 걸 명심하시고 다가구택이란 공동택에 해당하지 않는데 바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몇 개층이야? 3개층이야. 주택으로 쓰는 그 3개층의 바닷물 자켓은 얼마이야? 660제곱미터야. 그리고 몇 세대 이하가 거주 허락되어 있는 주택이어야 된다? 19세대 이하. 알겠죠? 여기까지. 생각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가구. 알겠죠? 그 다음에 다중택이라는 것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주택으로서 각 실은 방은 독립된 주경틀을 갖춰서는 안 되지만 바로 욕실은 넣어주고 취사용 싱크대 넣어주면 안 된다.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개층이 아니고 주택으로 쓰는 그 한계동 바닷물 작게는 330m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런 것들은 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야 수험생이라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는 정말 수험생으로 자격이 없어요. 완전히 그분은 수험생이 아니죠. 내일 모레 이제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준주택을 보겠습니다. 준주택은 무슨 법에서 나올까? 주택법이에요. 준주택은 주택일까 아닐까? 주택 아닙니다. 그래, 주택의 건축물과 주거시설 이용 가능한 건축물이 바로 준주택인데 그 뜻은 뭐 통과하고요. 종류를 기하는 것이 시험공부고 준주택은 종류가 이렇게 다기노호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어요. 무의식적으로 나와버려야 되겠는데 다기노 그리고 나서 연상해야 되겠어요. 야 준택 뭐뭐 있냐 그러면 다기노 무의식 나와야 돼요. 다가 뭐냐 그러면 다중생활시설. 우리가 다중생활시설은 바로 건축법 시행령에서요 두 가지로 공부했어요. 야 다중생활시설은 과거는 고시원 그랬는데 지금은 다중생활시설로 그 사용되고 있는 바닷면적이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은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제2종 근린생활소 분류해 놓고 있어. 이상이다 그러면 숙박소 분류하고 있어. 그런데 이 주택법으로 넘으면 이 둘 다 그것이 2종 근생이든 숙박소든 주택법으로 넘으면 이건 뭐라고 준주택. 이해됐죠? 그 다음에 기는 다 할 거예요. 기가 뭐예요? 기숙사 노인 복지택 오피텔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146페이지 가로 2번 민영하고 국민택 잘 비교해 두셔야 되죠. 그래 민영택 국민택을 보면은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민영주택 그 다음에 국민주택. 아까 여기 봐봐요.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단독 아니면 뭐다고? 공동. 단독 몇 개 있다고? 3개. 공동 몇 개 있다고? 3개. 그래서 이 국민택도 단독택도 국민택이 될 수 있고 공동택도 국민택이 될 수 있어요. 또 단독택이 민영택이 될 수 있고 또 공동택도 민영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국민택이 뭐냐? 국민택은 뭐고 민영택 뭐냐? 먼저 민영택은 간단해. 민영택 뭐냐 그러면은 이걸 제한주택. 뭘 제한주택이다? 국민택이 아니면 다 민영택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군택을 딱 알면 이것이 아니면 민영택이니까 이거 알면 끝이죠. 우리 시험에 나왔어. 민영택이란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 공공한 주택 말한다 이렇게 하는데 틀려요. 뜻이 그거 아니거든. 민영택이란 무엇을 제한주택? 국매 주택을 제한주택이 다 민영택이다 이거 하셔. 그러면 국민택이 뭔데 이거 아니면 이거냐 이거죠. 이걸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첫째, 둘째. 자, 첫째 이자를 만들어야 돼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 만든 것이고, 지방공사, 지자체 만든 거죠. 이네들 다 뭐예요? 공적주체. 뭐라고? 공적주체. 그래,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이렇게 건설했어, 건설. 뭐 했다고? 건설한 주택이에요, 주택. 그러면 이게 국민택이다, 그럼 틀려버려요. 알겠죠? 국민택은 어때요?
한 말 써놓고 합시다. 구미택은 무주택 세대원에만 공급해. 주택을 하나 콩 많은 거라도 갖고 있다면 그분은 분양 못 받아가. 임대 못 받아. 알겠죠? 임차 못 받아. 알겠죠? 누구만 받아갈 수 있다고? 무주택 세대원. 알겠죠? 주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만 받아가는 거죠. 그만큼 공공성이 강한 주택이에요. 공공성이 강한 주택이니까 없는 서민들이란 주택이겠죠? 없는 서민들이란 주택이니까 규모를 크게 만들어서 공부해야 되겠어? 적게 만들어야겠어? 적게 만들고 개수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끝난 게라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와 지방사 건설한 주택은 주택인데 그중에 이것만 구미택이다. 이제 이걸로 규제해야 해, 규모를. 이게 뭐냐? 국민주택 규모 이하야 된다. 뭐라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해. 그러면 이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 뭔데 이제 뜻을 또 써놨어.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중 도시적은 같아 이렇게.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포지적 있죠? 그렇죠? 이때 수도권하고 비도시적 중 도시적의 규모는 구미택 규모, 주택 규모가 같아. 그래 가서 보니까 이 주택이 단독도 만들어졌다. 공동도 만들어졌다. 단독도 아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공동도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랬대 단독택은 한 집, 두 집을 호란 말 써. 공동택은 한 집, 두 집, 세 집을 세대란 말 써. 그래서 1호당, 1세대당 주거공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주거전용면적이라고 해요. 주거전용면적이 수도권 무조건 얼마? 85제곱미터야. 25.75평 평수로 하면 도시역이 아니, 수도권이 아니 비도시역 중 도시역이 있어. 도시역도 인구와 산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정하거든. 이것도 85제곱미터. 이래야만이 구미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걸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셔야지 이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문제 나올 때. 출제들이 막 말을 자기 생각하고 막 꼬아버리기도. 수험생 이해를 해야 문제 풀 수 있고. 이해 돼요?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 자, 비수도권, 비수도권인 여기 도시가 아닌 읍면지기, 시골에 읍면지기잖아요. 여기도 구미택을 건설해서 없는 국민들의 주관지를 도모할 수 있어. 여기는 땅값 싸겠어, 비싸겠어요. 공적 자금 갖고 그 땅 사실 싸다 말. 야, 여기는 좀 싸니까 땅값 싸니까 건물을 좀 크게 쳐서 공급해도 된다. 그러면 최고가 100조부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몇 조부터? 100조부터 여기만.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나 출제. 이 수도권에 건설된 주택 중 주거 전용면적이 100조부터인 주택도 국민 주택이 될 수 있다. OX. 그렇죠. 얼마만 될 수 있어? 85까지만. 이해되죠? 자, 됐어. 그래, 이런 것들이 구미택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금방 이 조건을 벗어나버렸다. 그러면 민영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봐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 지방 자치단체 가지고 있는 돈, 이걸 재정이라고 그래. 또 이 구미택 건설하고 그에 따른 대청소할 때 쓰려고 정부에서 체육관 같은 거 팔아가지고 적립한 게 있어. 그거 주택 도시 기금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주택 도시 기금. 주택 도시 기금 따라 이걸 적립하고 있어요. 공적 자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돈이고 이것도 돈이란 말이에요. 이 공적 자금을 이렇게 지원받아.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을 하든 계량하든 이것이 또 문제가 돼. 여기는 계량이 아니라 건설만. 여기는 계량은 또 돼. 계량하는 계량은 또 구미택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아셔야 돼. 뭐 또 계량하는 거. 그래 계량했던 건설했던 가서 보니까 바로 이렇게 이것도 구미택 규모 이하만 돼. 뭔만 된다고? 국민 주택 규모 이하 주택. 여기까지 연결해서 알아주셔야 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구미택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도시형 생활택이 나와있죠. 이때 그 가로 1번 세대 금융 공동택하고 오른쪽에 도시형 생활택 나오는데 가로 1번 세대 금융 공동택 정의하고 기준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세대 금융 공동택 올해 꼭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나오면 맞춰야 돼요. 이런 거 틀려버리면 그분은 정말 안타까워요. 나온다고 우리가 딱 얘기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 시험에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동택은 한 집, 두 집 뭐라고 한다고? 세대. 여기 봐봐. 그러면 세대 앞에 1이 숨어 있어. 아랍의 숫자. 그러면 1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그랬죠? 한 세대란 말이에요. 한 세대는 소유권이 법적으로 몇 개 인정될까? 한 개. 구분 소유권 하나밖에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구분 소유권 한 개인데 그 집을 쪼개는 거예요. 이걸 구분형이라고 그래요. 구분. 이렇게 한 세대가 있는데 이걸 쪼개는 거죠. 구분한다. 구분. 구분형 공동택이다. 공동택 뭐 아파트도 연립도 다세대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세대분 공동택 한다. 이 세대분 공동택의 경우는 이 공동택 그 주택이 있다. 주택 하나가 있다. 그러면 소유권 하나. 주택 내부를 이렇게 구분해. 구분된 공간마다 여기 이거 분양받을 때 애당초 분양받을 때 갑이 분양받았다. 10억 주고 이걸 사갔다. 근데 여기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구분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거든요. 이때 이 갑이 세를 나가지고 여기에 A가 B가 C가 D가 뭐 E가 살고 있다. 그러면 A가 이것만 쪼개서 나한테 소유권 좀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소유권 인정해 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구분된 공간마다 구분 소유는 법적으로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는 주택. 이게 핵심이죠.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돼요? 자, 여기다 포인트.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다. 이런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신규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걸 건설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신규로 만든 것을 건설. 기존 것을 세대 구분형 공동택 만들 수 있어. 기존 주택을 그걸 설치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설치. 알겠죠? 기존 것을 세대 구분형 공동 만든 걸 뭐라 한다고? 설치. 새롭게 만든 신규로 만든 걸 뭐라 한다고? 건설. 이런 용어를 쓰는데 건설할 때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 계획서를 얻어서 건설하는 것이고 설치할 때는 공동택 관리법이 있어. 뭐가 있다고? 공동택 관리법이 있어. 공동택 관리법. 그 법에 따라 절차 행정관청에 가서 허가 신고 맞춰가지고 하는 것을 설치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설치하고 건설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셔. 건설 파트는 찾았나요? 거기 보면 그 밑에 보면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설하는 공동택의 경우는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박스 안에 건설에 따라 덩어쳐요. 오른쪽에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설치한다 있을 거예요. 설치란 말 있나 없나요? 그래 설치했다 체크해. 설치. 설치는 동그라미 쳤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문재인 이렇게. 문재인 건설은 박근혜 이렇게 써놔. 그래 도입했던 시기가 달라. 건설은 언제 도입했다고 규정을? 박근혜 대통령실에. 그 설치는 언제 도입했다고요?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이 규정을 신설했어요. 서로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뭘 내겠어? 그래 아무튼 출제로 들어갔다면 뭔가 생각이 있다면 설치 쪽으로 갈 것이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그냥 아무나 낼 것이고 그렇게. 그러잖아요. 출제원들도 뭐 시대상을 아무 감지도 못하고 그냥 뭐 하면서 그냥 출제상 받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 자기 마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자 이때 건설할 때는 이 기준을 맞춰서 건설해라 이렇게 하세요. 건설. 야 설치할 때는 이 기준에 맞춰서 설치해라 이렇게 하세요. 기준을 맞춰야 돼. 알겠죠? 설치. 자, 그래. 어떤 기준을 맞춰야 되냐? 기준은 바로 이 건설할 때 이렇게 갑이 분양받았다 그러면 이거 각 세대 입자들이 진양 눈치 안 보고 사실대로 독립된 효과 만들어줘야 돼. 뭐 만들었다고? 효과. 출입문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욕실 넣어줘, 욕실. 뭐 넣어준다고? 욕실. 그 다음에 부엌도 설치해줘. 그래야 독립된 주거생활 하면서 진양원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지가 문 열고 들어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줘라 이렇게. 독립된 현관 욕실 부엌 설치해줘라 이렇게. 알겠죠? 근데 이 세입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갑이 혼자 다 쫓아버리고 혼자 이 공간을 쓰고 싶다. 자기가 분양받았던 자기 집이니까. 또 이 갑이 혼자 총각일 수 있어. 이거 10억짜리 샀지만 총각이란 말이야. 나이는 좀 먹었어. 나이 먹었는데 한 60,
15세. 그러지만 결혼 안 했으면 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돈은 있고 혼자 살아. 결혼 안 하면 총각 아닌가요? 맞죠? 근데 이제 이 총각의 개념도 다 달라.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보건복지에서 생각은 달라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심을 살 수 있어. 총각 아닐 수도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총각 확실해. 혼심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이 총각이 65살 먹었는데 애인을 만났어요. 애인을 만났는데 여성을 만났겠죠. 애인. 여성은 더 돌 만한. 이 친구는 여성인데 100억 정도 가지고 계셔. 60살 먹은 총각이 이 애인을 만났는데 애인은 85살 먹었어. 여성이. 100억. 이분도 혼자 살아요. 이 처녀, 처녀. 처녀. 누나, 누나 해가지고 둘이 사귀어가지고 같이 이제 어때? 결혼하려고 마음 먹었어. 같이 살기로 들어왔어요. 이 누님이 그래. 다 쫓아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쫓으려고 하는데 어때요? 다 이게 칸막이 있으면 사용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애당초 우리 법사는 야, 설계 넣을 때게 언제든지 이 공간을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경량 구조의 벽을 넣는다든가. 이게 중요해. 뭐라고? 경량 구조. 경량 구조의 벽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한 내부 구조, 용익금. 그걸 경량 구조라고. 알겠죠? 뭘로 하고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넣다든가 아니면 언제 통합 적용할,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물을 쭉 내야 돼, 연결물. 그렇게 하면 돼요. 애당초 그냥 완전히 철근 콜트 쳐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내부 변경 용도로 해라 이렇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자, 이 세대 금융 공동체를 건설할 때 그 단지가요. 이렇게 보세요. 이 단지에 900세대를 넣는다. 이 안에 900세대를 건설할 때 900세대 다 이렇게 세대 금융 공동 많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러면 이 단지 주거 환경이 열악해져 버리죠. 막 세입자에 어마어마하게 들고 승객수 몽땅 들고 와서 살아보니 엉망진창. 그래서 900세대를 배치하기로 된 단지라면 900세대 중 3분의 1가면 이걸 넣어라 이렇게. 이걸 바로 그러면 300세대가 넘죠. 얼마 넘지 말라고? 3분. 이 수치 암기해야 돼. 이 수치. 전체 세두셉이 세대분 공동택은 3분을 넘지 말라. 그러면 300세대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 세대분 공동택의 주거 전면적 합계가 전체 주거 전면적 합 대비 역시 3분을 넘지 말라. 이 수치를 암기해야 돼. 암기할 것도 없잖아요. 오, 세대분 공동 설치할 때 숫자는 3분의 1, 3분을 넘지 말라, 넘지 말라. 이러면 끝나잖아요. 뭐를 넘지 말라고? 3분의 1, 3분을 넘지 말라. 보고 계셔요? 그리고 이 주택을 이렇게 건설할 때게요. 건설할 때 이 사업주체는 이 안에다 부대설도 설치해야 되고요. 부대설 중요하거든. 부대설 뭐냐면은 주택단지 안에 관리사무소, 주차장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그 공용주차장, 관리사무소, 주택단지 도로 뭐 이런 것들이 부대설이고요. 봉인설은 어린이부터 경로당, 뭐 유치원, 뭐 주민노소 이런 것들인데 부대설, 봉인설 규모는 세대수의 수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져 확보해야 할. 그래서 이때 봐봐요. 이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아까 부대설, 봉설 넣는데 그런 규정을 정할 때는 이 세대 구분형 공동택 이 단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세대수를 계산할 때는 이것은 한 세대로 계산한다. 알겠죠? 몇 세대로 계산한다고요? 한 세대. 세대분형 공동택은 그 세대의 그 구분된 공간과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세대로 계산을 처리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몇 개의 세대로 계산한다고요? 한 세대로 계산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설치 기준. 문재인 대통령 행실. 이건 일산에 있는 친구들이 바로 법적으로 좀 이거 좀 설치 좀 하도록 허용 해주세요 해서 그걸 민원을 받아서 국토교통부에서 해줘야겠는데, 일산에 있는 주택을 보면요. 일개 신도시 해가지고요. 지금부터 30년에 만들었던 주택이 많아요. 아파트가. 우리나라 30년 전, 여러분이 아마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어. 30년, 40년. 그쵸?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때 저도 그때 안 태어났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들어서 태어나자마자, 아, 일기 신도시는 크게 만든다더라. 왜 크게 만드냐? 가족 구성원이 그때 대가족이었어. 엄마, 아빠 살고 자식이 있고 자식 엄마, 아빠를 모시는 시대. 그리고 자식이 결혼했어, 부부가. 근데 엄마, 아빠 계셔. 근데 아파트 이렇게 조그만 단독대 살다가 아파트 이제 분양받아 가야 돼. 돈 좀 모아가지고. 근데 그때는 엄마 아빠 모시고 사는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으면 애기들 또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세대 같이 사는 가족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일기 신도시 아파트는 보통 50평 60평짜리 엄청 많아요. 일산에. 알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이렇게 그 단지 900세대를 신세서 900세대를 건설 분양했는데 30년이 지나버렸네.
30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대 노화되고 또 애들은 어때 결혼해서 독립에 나가버렸고 엄마 아빠는 돌아가셔버리고 이제 30년 분양받았던 그 부부들은 배우자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둘이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평수가 크다고 작가 50평 60평 7평 이런 것이 많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 두 부부가 살더라도 30년 전에 분양받았으니까 그때 이 큰 평수를 분양받았던 그 부부들 그때 돈 많았지만 나이는 벌써 3, 40대 됐을 거란 말이에요. 몇 살? 40살. 그래야 그 정도 분양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경제활동이 아니고. 40살에 분양받았다 30년 70살 돼버렸잖아 벌써 70살. 그렇죠? 그러면 어때? 배우자 돌아가실 수 있고 둘이 살 수 있고 그러면 이 평수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세대금융 공동도 만들어가지고 세입자 받아서 우리 월세 좀 받아먹게 법조로 설치를 허용해 주세요 해서 알았다 해서 그 내용을 신설 했던 거예요. 이해되죠? 취지가 그래요. 취지가. 근데 그 여기 이제 이쪽 이건 이제 봐봐. 이게 그 집이라고 가져봐. 기존 것이니까 이건 건설이 아니라 설치입니다. 이제 기존의 모양새 가서 보면 그 아파트 모양새가 그래요. 이렇게 출입문이 있다. 방이 있어. 입구에. 또 방이 있어. 방이 있어. 방이 있어. 원래 엄마 아빠 모시고 살라고 큰 거 자기 부부 살라고 이렇게 애들 키우려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돼 있어 구조가 가서 보면 그리고 다 욕실도 있고 욕실도 있고 그래 욕실 여기도 있고 그때 이렇게 해서 근데 다 그때 출가해버리고 출가해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애들 다 독립해서 나가버리고 혼자 살고 둘이 살죠 많이 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세대분 공동체 설치해서 좀 우리 세입자 받아가지고 월세 좀 받아먹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야 너네 기존 세대 합해가지고 한 세대 추가 총 두 세대까지만 해라 이렇게 이게 중요해 기존 세대 합해서 몇 세대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고요 두 세대 이걸 기억하세요 두 세대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두 세대까지만 설치해라 이거 이걸 꼭 암기해야 돼 몇 세대요 그래 기존 세대 포함한다 제한다 그래 이 기존 세대 포함해서 이것까지 해서 두 세대로 쪼개라 세대 세 개 안 된다 네 개 안 된다 알겠죠 이게 키포인트 이게 키포인트 그때 여기 봐보세요 여기 세입자 들어와서 살려면 지냐면 눈치 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니네 출입문 말고 이 친구가 쓸 출입문을 벽을 뚫어서 어쨌든 하나 만들어줘라 독립된 출입문 만들어줘라 이게 돈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 독립된 출입문 설치해주고 야 이 친구 들어와서 너 눈치 안 보고 욕실도 이용하고 부엌도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라 이게 알겠죠 방은 당연히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해 된가요 그 다음에 그 단지가 900세대에 있던 단지였다면 이거 각 세대당 하나씩만 더 세입자 받아서 설치한다 이렇게 그러면 900세대가 298, 1800개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세입자가 승용차 하나만 들고 와도 900대가 또 늘어나요.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지 900세대라면 900세대 다 하면 안 되고 900세대 중 얼마를 넘지 말라? 10분의 1. 10분의 1이면 900세대 10분의 1이 얼마예요? 900세대 중 10%면은 90세대지. 그렇죠. 그래서 10분을 넘지 말고 근데 101동부터 2월동 있다. 1동, 2동, 2월동 있는데 한 동마다 90세대다. 그러면 101동에서 다 해먹어버렸다. 90세대. 그러면 남은 못해. 그럼 101동 앞에가 또 엉망진창인데 주차장이 발생해서 그래서 각 동 세수 대비 3분을 넘지 말라. 이해돼요? 각 동에 얼마? 3분. 이 수치를 해와야 돼. 이게. 아까 기존 세대에서 포함해서 두 세대까지만 쪼개라. 하나. 외우고 전체 세수 대비 10분을 넘지 말라. 각 동은 각 동의 세수 대비 3을 넘자. 이 수치를 외우는 게 쉬운 꿈이에요. 할 것도 아니에요. 할 것도 별로 없죠. 이걸 모르면 꽝이에요. 꽝. 알겠죠?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철저하게 문제는 어렵게 안 나와요. 그대로 복사해가지고요. 두 세대 때 2를 가르쳐 놓고요. 기억. 10분의 1 가르쳐 놓고 니은. 3분의 1 가르쳐 놓고 디귿.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거 찾아라. 이거예요. 문제가. 간단하죠? 2, 10분의 1, 3분의 1, 끝! 이건 외워야 되겠죠? 그러면 끝났어요. 쉬었다 하죠.